명석하고 화통한 오랑이띠가 내면의 불을 피워 재물과 기쁨이 함께 열리는 6월 7월입니다. 돈이 술술 들어오는 오랑이띠는 몇 년생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6월 7월에 오랑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등 기억해 두시면 돈 걱정 없이 풍족한 6월 7월을 보낼 수 있는 묘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호랑이띠 6월 7월 운세는 꿈꾸던 소원을 하나씩 성취하는 달입니다. 걱정거리가 하나둘 해결이 되는 시기인데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저절로 해결이 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데요. 기쁨에 취해 있으면 들어온 돈이 반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을 쉬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기도 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으니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시고요. 거칠애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재물이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2023년 6월 7월 나이별로 운세를 알아볼까요? 먼저 1998년 26세인 무인생입니다. 재물운이 서서히 들어오는 시기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나 과시하는 비용을 줄이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땅을 지득하면 5년 안에 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대나 경기 프로젝트에서 입상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집중력이 올라가고 직관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애정운은 솔로인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인을 통해 좋은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들은 사랑이 뜨거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운은 의욕과 활력이 넘쳐도 모자란 시기인데 마음이 피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몸 또한 건강해집니다. 이분들에게는 명상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어서 1986년 38세인 병인생입니다. 재물운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오를 확률이 높고요. 동료나 친인척 간에 금전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돈 잃고 사람 잃을 수 있으니 금전거래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주변 사람들이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서만 바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감내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커플인 분들은 한눈을 팔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빈도를 높여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솔로인 분들은 첫눈에 반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기운이 빠지고 졸음에 시달릴 수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체력을 키워야 버틸 힘이 생깁니다. 등산을 하시면 산에 정기를 받아 신체에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1974년 50세인 갑인생입니다. 재물운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명석하고 화통한 갑인생이 내면의 불을 피워 재물과 기쁨이 함께 따라오는 6월, 7월을 맞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조언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사업은 직업은 크고 작은 성과가 있지만 동시에 힘든 일도 발생할 수 있는 달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일은 일로서 해야 곳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어떤 분야의 공부를 시작해보시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은 상대를 내 잣대에 맞추려고 들지 마십시오. 커플인 분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운은 인생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평소보다 건강과 체력을 잘 관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로와 가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62년 62세인 1인생입니다. 재물이 주렁주렁 맺혀 서서히 들어오는 시기에 웬일일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있습니다. 재물과 좋은 사람을 함께 두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은 직업은 일이 잘 풀리는 시기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달입니다. 언성을 높여 분위기를 일순간 다운시킬 수 있는데요. 때론 못 본 척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애정운은 커플인 경우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상을 벗어나 두 분만이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싱글인 분들은 본인에게 구하는 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이 좋지 않습니다. 숨은 병력을 앓게 되거나 가까운 지인들의 병마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충격에 매몰되면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1950년 74세인 경인생입니다. 재물운은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건 아깝지 않고 항상 모자라게만 느껴질 텐데요. 자신의 행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생활이 궁핍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돈의 흐름은 원활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업은 직업은 남의 말을 믿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애정운은 커플인 분들은 애정운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때입니다. 짜릿함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편안함이 싫지 않습니다. 혼자이신 분들은 첫인상이 좋은 이성을 경계하셔야 하겠습니다. 건강운은 심신이 지치고 피로해지기 쉬운 시기예요.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이라도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 6월 7월의 오랑이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